업무 협약식이 있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먼저 업무 협약을 읽어야 되니까요. 네, 읽어요. 네. 협약 내용을 읽겠습니다. 전주 글로벌 푸드뱅크와 예선 나눔은 각 기관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 제1조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협력과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식료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활성화를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협력 내용, 양 기관은 협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여 추진하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양 기관은 협력하여 결정한다. 1. 상호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사업. 2. 사업 운영 및 지원. 3. 사업 수행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한 적극 협조. 4. 기타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. 제3조 협약의 기간 및 해지.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고 내용을 변경 혹은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 제4조 비밀 유지. 양 기관은 협력에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 법령에 의해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한다. 제5조 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. 이상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일부를 작성하며 기명 날인하고 전주 글로벌 푸드뱅크와 예선 사랑 나눔 각각 원부 한 부를씩 보관한다. 2024년 7월 15일 전주 글로벌 푸드뱅크 센터장 김태영, 사단법인 예선 사랑 나눔 대표 성봉기 이렇게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집이 안 바꿨어요? 예. 그럼 어떻게 하죠? 사인을 하셔도 돼요. 예, 사인 해주시고.